안 재밌는데 뭐. 난 무슨 플레이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. 근데 동현이 네.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왜? 네? 머리도 좋고 그 한 명부터 먼저 뜻밖의 심은 사람부터 완전 확 받고 나서 아, 안 돼! 안 돼! 이긴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그 영상 보셨잖아요. 편집이 됐는데 3분 안에 나를 탭을 못 받으면 제가 이기는 룰이었어요. 근데 남진이가 이겼다고 막. 그러니까 그거 뭘로 보지? 그냥 한 거. 이게 다 한 건데. 근데 솔직히 아니, 왜 하냐면 어? 제 마음속에 영웅이기 때문에 받았다! 뭐야! 그럴 수 있지. 운동 끊으니까 연예인이니까. 아 근데 제 마음속에 영웅을 낳는 수성훈, 김종현. 하나, 둘, 셋. 어우, 김종현. 어? 어? 진짜? 성훈이 대단해. 나는 그냥 두 분 다, 두 분 다 이러겠다. 꼭 그걸 골랐어야 돼? 형까지 해가지고 세 명 하면 형은 사실 있어요? 아니, 나는 일반인이잖아. 아, 진짜. 조남진, 김장민, 승현이. 저희 케이지만 있으면 누구든 등 안 대고 어떤 사람 사람 와도 이길 수 있어요. 여기서 싸우면 세 명은 남진이, 창민이, 승현이까지?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제대로 100% 힘쓰고 운동해본 적이 없어요. 얘네들이랑 뭐 100% 했겠니? 그럼 둘 다 100% 한 사람과 3분 내가 버티나 못 버티나? 네. 아니 진짜 해도 이게 100%. 진짜 굳이 게임인데 굳이 다 100% 하면서 형을 이렇게 이기는 아 근데 아, 네. 그냥 해! 벌칙으로는 내가 저기. 아, 오케이. 진심이 무조건 하기. 무조건 하기. 네. 이게 용역 끊어. 코가 이거. 야, 3대 누가 이길 것 같아? 저는 선생님이 이길 것 같아. 여기까지요. 여기까지요? 와, 미치겠다. 아니, 야, 3대 누가 이길 것 같아? 저는 반전이 아, 왜 그래, 선생님이야? 아니, 이분 한 2분 좀 길어. 야! 자, 벌칙은? 네. 벌칙은 해줘. 진짜 할 수 있는 거야. 진짜 자존심이다. 벌칙. 곤장 정신병원 쓰리박 하자. 야! 아직 교회 다니다가 아니래요. 지금 그 폐병원이. 아, 형 못했나? 그러니까. 공지하면 어떻게 합니까? 체육관에 혼자 묻고 잘하면 못 자. 나만 알면 되잖아. 아니, 교회 다니다가. 아니 그렇게 안 된다. 야야야. 야. 야 무슨 야 상수자 여기야. 야 왼손 제대로. 아 여기 여기. 아이 아이 아이. 어제 어제. 야 안 맞다 야. 야 안 맞아 그래. 안 맞아. 안 맞아 그래. 야 지금 프로 세 명이 동시에 지금. 아 와 힘이. 잠깐만 형 잡아. 자 곤지암이야 곤지암. 여기서 한 시간 10분이야. 와 힘이 너무 세다. 아 남진이랑 포기하지 마 진짜. 잠깐만 조금 내가 잠깐만 이거 좀 벌려봐. 엄마 버린대. 오케이 오케이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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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지야 됐다. 권지야 됐다. 그러면 오늘 날
아니고 1박은 너무하고 1박은 진짜 11시부터 밤 11시부터 한 10시까지만 하자. 저 그럼 와이면 못 가. 사실 못 가 못 가. 아예 가지 못해. 사실 나는 신기가 있어가지고 기운이 갑자기 신기해. 신기가 있어서 그 너무 다 보여 사실. 이런 번쩍 붙을 때도 막 남진이 하시는 아 구독자 이런 거. 아 이미 저보다 힘드네요 저는. 1대1로 해도 힘들어. 아 그럼 처음부터 얘기했어요. 하나 끊을게요. 자, 저 뭐라고? 저 잠깐만요.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? 본장장님은 철거됐습니다. 곤지암 병원 철거됐다고? 곤지암에 있는 병원들은 되게 많으니까. 아니 곤지암 병원 철거됐다고? 폐병원 되게 많아. 오 마이 갓! 곤지암 병원 철거됐대요. 다른 병원 있어? 동현이 잠깐만요. 폐병원 말고 그냥 병원 밤에 가서 무서워하실 거. 아, 곤지암 병원이라고 했죠? 내가 아는 폐학교가 있어, 폐학교. 못 간다 인천에. 아, 형, 저 참고로 귀신이 보여요 저는. 저는 귀신이 뭐 신기해.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유튜브로 나가면 얼마나 재밌겠냐. 어? 진짜 곤지한테 물을. 전 사실 곤지암. 내가 사실 이 말은 카트. 여러분도